최근 이순신대로가 뚫리면서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의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먼저 개장한 북항 내 시설은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북항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 요트 계류장은 여전히 반쪽 시설에 그치고 있고 호텔 등 편의 시설은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. 이민재 기자입니다.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요트 계류장입니다. 바다 한가운데 기둥만 줄지어 박혀 있을 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자리에는 원래라면 요트 100여대를 댈 수 있는 계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육지로 나갈 수 있는 폰툰은 모두 철거돼 지금은 바다에 박혀 있는 철제 기둥만 남은 상황입니다. 지난해 8월 태풍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을 철거한 뒤 아직까지 재설치하지 않은 겁니다. 전문가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태풍 올 때마다 별 냈다가 태풍 가을하고 다시 여고 알배기가 그 말라고 생기하는데 방파제 연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도 계류장을 설치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, 정상적.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방파제를 증설해야 하는데 수억 원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. 700억 원을 들여 만든 7층짜리 마리나 클럽하우스도 문제입니다. 호텔,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지난해부터 운영하려 했지만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. 4년 전 공모에 나섰지만 여태껏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공모 조건을 완화해 새 사업자를 서둘러 찾겠다는 계획입니다. 엑스포 탈락 이후 북항 개발의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마리나 활성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